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일 만에 220을 달성하기 1.3%. 내가 지금 레일른 가면은 경험치 존나 오른다고 해서 기다려. 아 안돼! 마이크로 미사일 하려고 했는데. 어우 쉣! 아우 쉣! 감사. 오늘은 내가 220을 찍으면서 했던 뻘짓거들이를 한번 보면서 레일른 길두를 한번 해볼건데요. 스펙을 간단하게 말해드리자면 일단은 두스탯 1.88이고요 이것도 더럽게 높지만 원래 쓰고 온 건 670만 정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획득경험치를 14개나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찍으면은 수공 더 높게 나와요. 그냥 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고귀한 EPR링 싸구려 이게 좋지요. 실버 블라썸링 레전드 27%짜리 쓰고 있고요. 마이스터링 31%짜리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벤트링 들어갈 자리입니다. 냄새나 핑크빛 성배. 아 이거는 내가 아주 잘 뽑았어. 가성비 좋은 핑크빛 성배. 조만간 바꿀 가성비템 도미네이터, 가성비템 메커네이터 이것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금 직작하고 있는 2추업짜리 아케인 쉐이드. 아 이거 윗잠을 아주 내가 제대로 뽑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 타일벨. 아 내가 어제 뽑았어요. 아직 윗잠은 안 돌렸는데 좋습니다. 버려 이제 가성비. 아 이거 오늘 내가 샀던 80억짜리 레레. 추업이 좀 아쉽긴 한데 잠재가 아주 알짜배기예요. 분신템이긴 하지만 저는 애초에 대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업이 괜찮습니다. 이거 싸게 샀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 템인데 그냥 가성비 앱솔. 세계 최강의 33 하프 이어링 바꿔야 되는 앱솔. 바꿔야 되는 앱솔. 그리고 아이 교불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공격력 매우 높죠. 공격력 존나 높아. 그리고 보조무기도 공격력 잘 뛰어났고. 지금 매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물이 제일 좋아. 이거 제가 직접 직작한 곧 올라갈 티타늄 아트. 지금 그래서 이렇게 220까지 해놓은 상황이고요. 보공이 낮은 이유는 내가 아직 유니온이랑 링크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제가 보공을 안 띄었어. 지금 어빌리티가 개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할 생각입니다. 이제 220을 찍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한번 길두를 하러 가자. 레일른 가면 진짜 잘 오른다고 하거든. 나 너무 기대돼. 이게 아마 무토 다음인 것 같은데 스토리상 길두 그냥 이런 거나 하면 되지. 2주 안에 220으로 오네. 알치가 흑막이라고? 진짜야? 구라야. 길두리나 대충 하자. 소리 아무도 안 궁금하니까. 사냥하고 있는 건가? No. 사냥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구만. 오, 원콤이 잘 안 난다 이제. 오, 말도 안 돼. 정보 그래도 잘 잡힘. 여기서 이제 제가 사냥을 하면 되겠군요. 원래는 아무도 여기서 사냥을 안 하지만 220에 과연 얼마나 오를지 기대가 되는구만. 185만. 야 경험치 너무하다 야. 0.01은 올려줘야지 솔직히.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근데 여기서 제획을 해? 아 물떡 하나 먹으려고? 물떡 먹으려고? 길뚤 빨리 하자. 아이 조각 존나 안 나오네. 아! 야 내 조각 씨바! 말 안 듣지? 꽤 많이 주네. 맵이 조금해서 그런가 많이 준다. 빨리 여기 난 여기서 사냥하는 거는 경험치가 안 오르고 내 기준으로 그걸 해야 돼. 나 지금 그 시계탑이라는 데 가보고 싶어. 야 여기서 스토리에서 걔 누구냐 루시드 잡는 것까지가 스토리냐? 여기에 있는 루시드가 몇백분의 1만큼 약하다던데? 스토리상 얘는 그냥 그거만 쓰면 죽지 않나? 전탄 발사만 쓰면은? 아 아케인 서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버닝 있는데 까비. 야 근데 월요일이나 그럴 때 하면은 여기도 버닝 10 있지 않을까? 아침
아침 메이플 해야겠다 차라리. 어 여기 사냥 괜찮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느낌상? 왜냐면은 여기 맵창 간격이 너무 좋아서. 나 또 어디 가야 돼 이번에는. 아 이거 화면 좀 왜 그러냐 이거. 아 나만 짜증나 이거? 아니 저거 왜 가리는 거야 대체? 여기 맵잼 리쳤는데? 여기 위에 깔아놓고 하면 되겠네. 와 여기 맵잼 개미쳤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기가 개미쳤는데 맵잼? 시계탑을 가봐야겠다 다음에. 아까보다 센 클리너임 얘네들이. 와 시계탑 미쳤다. 아 케인 수치가 좀 부족하구나. 와 여기 사냥할 맛 나겠다. 난 여기 사냥할 맛 나겠는데? 야 나중에 야 나 소름 돋는 거 생각했어. 나중에 존나 세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간 다음에 이야 나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존나 웃기겠다. 당연히 원콤이 안 나지 지금. 아케인이 존나 부족한데 지금 몇 푸 야 지금 데미지 80% 줄어들게 돼 있어. 포스작도 안 하는 거임 저. 지금 내 하이퍼 스텝 보면은 깜짝 놀랄걸? 내 하이퍼 스텝 보여줄까? 아케인 0. 아 여기 숨겨진 사냥터에서 하면은 개쩔겠는데? 길뚜라 하고 나면은 또 그거 줄 거 아니여. 야야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사기다. 근데 여기는 목젠이 조금 딸리네. 야 루시드, 루시드 체험판 맞짱 뜨자. 안녕 난 루시드야. 죽어라. 몰라 어차피 얘 원콤 없네. 응 소린 즉사하니까 그냥 가야지. 저거 원래 어떻게 피야. 에 죽어라. 전탄 발사 어렵네. 뭐야 씨발 끝이야? 한 번 더 나와? 어 나왔다. 어 안녕. 뭐야 어? 끝이야? 루시드 벽파! 아무튼 내가 이김. 근데 굳이 시계탑 1층에서 사냥하는 거임? 이유가 있나? 아, 지형 편해서? 난 의미가 없네요. 난 별 상관 없겠다. 난 어차피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뭐. 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그 얌얍 있죠 얌얍. 그 얌얍에서 사냥할 때는 경험치 쿠폰 두 배. 경험치 쿠폰 두 배야. 근데 난 1.5배예요 지금. 그거에 버닝 10 기준입니다. 오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더 세져가지고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다 죽겠는데? 아 맞다 코잼 나 원래 10개였거든? 몇 개 나오나 보자. 여기 물떡이라는 게 나온대. 물떡이 근데 하나에 1300만 매소거든? 그것 뜨면 개이득인 거지. 여기가 보통은 이런 지형 메카닉의 장점 하나 말해주자면은 보통은 사냥터마다 이제
직업에 따라서 이 지형이 구리면은 얘들 못 쓰거든요. 하지만 얘들은 쓸 수 있다. 왜? 그냥 호밍만 날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얌얍보다 사냥이 재밌어. 메카닉 당장에 8분 만에 콤보 1500? 얌얌에서 제가 자주 했을 때는 1000 정도 쌓이거든요, 원래? 여기가 몹제니 많긴 한가 보다. 여기 몹제니 많네. 자, 아무튼 10분 50초 정도 사냥해봤는데, 일단 집을 가자. 350만 매소? 괜찮네. 아, 포잼은 하나도 안 떴다. 쓰레기 맵. 또 기타야? 어? 어? 어림도 없지, 안 떴어? 어? 어? 감사. 와, 물떡 떴다. 개사기.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봤고, 저의 메카닉 육성기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풀 수공 한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사실 진심을 다할 수도 없고, 그나마 진심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1000만이네. 내가 220 중에 제일 세.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